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개편해 20대에 한해 네이버 뉴스를 노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세대별 뉴스가 아닌 20대 전용 뉴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네이버 로그인 이용자 중 29세 이하에만 적용된다. 왜 20대 전용 뉴스일까?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뉴스레터, 영상 콘텐츠 등 유용한 정보는 모두 뉴스라고 인식하는 20대를 대상으로 네이버 뉴스는 실험적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며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나아가 양질의 기사를 통해 언론사와 보다 많은 이용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대가 포털 뉴스를 이용은 하지만 전반적인 이용량과 선호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20대 이용자는 다른 세대에 비해 포털 뉴스 서비스 체류 시간이 떨어진다. 20대의 읽는 뉴스 선호도는 2020년 68.5%에서 2021년 64.6%로 줄었다. 네이버는 20대판에서 뉴스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쉽고 재미있게 뉴스를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뿐 아니라 20대가 주목한 뉴스의 키워드를 보여주는 요즘 키워드 코너도 있다. 요즘 키워드는 20대가 많이 읽은 기사를 주요 키워드 형태로 제공하는 뉴스로 키워드만 살펴봐도 최신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